있네, 진짜. 자, 치수함수. 첫 번째. y는 a의 x승의 그래프를 볼 건데, 먼저 이것부터. 밑이야, 그지? 밑은, 일단, a는 어때야 되죠? 지수에서 밑의 조건은? 0보다 커야 돼요. 그쵸, 양수여야 됐어요. 그리고? 또 있어요? 양수면서? 이거 안 됐어요. 맞아. 그치, 1은 몇 승을 하든 1이니까, 그치? 1은 제외하고 생각합니다. 라고 생각을 했어. 그러면, 이 생각이야. A가 0보다 크고 1이 아니면, A가 만약에 1보다 컸니? A가 0과 1 사이니에 따라서 그림 달라져. 1보다 큰 수를 계속 거듭 제곱하다 보면 점점 커지죠. 맞죠? 그리고 이제 함수를 만들어 보면, 그리고 예를 들어, 그러니까 2의 x승을 생각해 보면, 0 넣으면 2의 0승 1 맞죠? 1 넣으면 2의 제곱, 2의 1승 2 맞죠? 2 집어넣으면 2의 제곱 4 맞죠? 점점 가요, 그죠? 마이너스 1승은 2분의 1, 마이너스 2승은 4분의 1, 그쵸? 맞아?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점점 가파르게 이렇게 증가합니다. 0,5 이렇게 생겼어요. A가 0과 1 사이면, 거꾸로 이제 0과 1 사이의 수들을 계속 곱하다 보면 점점 작아지는 거 맞죠? 맞죠? 마이너스 승은 1보다 커질 거고, 이렇게 생겼어요. 오케이. 여기가 1. 그죠? 이렇게 생긴 거예요. 될까? y는 ax승의 그래프.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함수를 다룰 거야. 함수를 다루면 항상 이것부터 체크하는 거. 정의역과 치역부터 보셔야 돼요. 함수. 정의역 x값이죠. 자, a의 x승에 안 들어가,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놈들이 있나? 음수 들어가지 그치, 않죠? 음수도 들어가죠. 다 들어가요, 그죠? 네. 실수 전체잖아, 그치? X는 그냥 실수 전체가 다 들어갈 수 있대요. 잠깐. 치역은 Y 값은. 자, 생각해보자. 0보다 커요. 그치, 옳지. Y는 0보다 커나 같은 모든 실수가 다 된대요. 양수는 다 대응될 수 있대. 될까? 두 번째. 방금 봤지만, A가 1보다 크면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올라가. 그걸 수학적으로 뭐라 부르냐면 증가함수라 불러요. 그리고 A가 0과 1 사이면 감소함수예요, 그죠? 맞죠? 이 증가함수를 나타내는 표현이 x1이 x2보다 작으면, 오케이. 즉, 왼쪽 값이야. 왼쪽 값을 넣은 것과 오른쪽 값을 넣은 것 중, 누가 더 커? 오른쪽 값을 넣은 게더 커. 그죠?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오케이. 그럼 거꾸로, 이제, 이 표현이 나와서, f가 증가한지 확인하는 문제들이 등장을 하겠지. 오케이. 문제에서 좋아하는 표현이라서 써놓은 거야. 알겠지? 그럼 얘는, 왼쪽 값과 오른쪽 값이 있는데, 왼쪽 값을 넣은 게, 이번엔 오른쪽 값을 넣은 것보단 크겠죠. 그죠? 왼쪽이 더 높잖아. 그치? 됐어요? 자, 항상 증가 또는 감소만 하는 함수를, 그걸 또 뭐라 부르기도 했죠? 고1대로 갑니다. 항상 증가해. 혹은 항상 감소해. 무슨 함수? 까먹었지? 1대1 함수. 그지?
아하, 그죠? 네. Y축과, 그러니까 저 뭐냐, 가로줄과 한 번씩만 만나잖아. 왜? 계속 증가만 하기 때문에, 혹은 감소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것도 표현이 있죠. X1이 X2랑 다르면 FX1도 FX2랑 다르다. 오케이. 될까요? 근데 이거에 대우도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FX1이 FX2랑 다르면, 아, 같으면 X1과 X2랑 같다. 대우. 대우 표현이 나올 수도 있죠. 네. 자, 세 번째. A가 1보다 클때 A가 0과 1 사이일 땐 그렇고, 또 하나, A가 뭐든 뭘 지나? 0,1을 지나. A가 0과 1 사이든, A가 1보다 작든, 아, 1보다 크든. 오케이? 항상. 그치? 왜? 모든 수의 0승은 몇이니까? 1이니까. 그치? 될까? 네 번째. 얘가 가지는 가장 또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는 점근선을 가져요. 점점 근접하는 선. 점근선 처음 들은 게 유리함수였죠. 자, 어디에 점점 근접해요? 오케이. 점근선은 X축이야. 그치? X축을 Y는 0이라고 쓰기도 해요. 오케이. 요렇게 기억하는 게좀더 나을 수 있어. 좀 이따 이제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하려면. 오케이? 될까? 안한 얘기가 없죠. 요렇습니다. AX승의 그래프는. 잠깐만. 더할 얘기가 반드시 지수함수를 보기 위해선 지수의 x의 계수는 1로 정리를 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fx가 2의 2x-1승이래. 그러니까 뭐 마이너스 1승이래. 될까? 이게 싫은 거야. 2에 2로 묶어서 이렇게 보자는 거. 이게 2분의 1 되겠구나. 4에 x 빼기 2분의 1승. 이렇게 보자는 거. 오케이? 그럼 얘는 4의 x승이 기본 그래프야. 알겠지? 될까? 그럼 x의 계수는 1로 정리했을 때 기본 그래프를 판단할 거야. 될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2의 3의 마이너스 x 플러스 3승이래. 싫어. 3의 마이너스 1승에 x 마이너스 3승이래. 그럼 3분의 1에 x-3승. 오케이? 요런 식으로. 될까? 됐지. 자, 두 번째. 평행이동, 그리고 대칭이동을 볼게요, 이제. 오케이? 첫 번째. 평행이동하면, 엑스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는, 오케이? Y는 FX에서 식이 어떻게 변하죠? X축 방향으로 P만큼 이동하면 X자리에 뭐 대입해? 마이너스. X-P를 대입하죠. Y 자리에 뭘 대입해? Y-Q를 대입해, 그치? 그래서 Y 빼기 Q는 FX-P 이렇게 썼다고, 그치? Q를 이제 보통 넘기기도 했죠. 돼요? 될까? 그러면 Y는 A의 X승 그래프라면 Y는 A의 X-P승 플러스 Q인데, X축방향으로 P만큼 이동했어요.
좌우를 이렇게 움직일 거야, 그치? Y축 방향으로 Q만큼 위아래를 움직였어요. 오케이? 여기서 꼭 확인해야 되는 건 점근선이야. 오케이? 이제 Y는 Q가 점근선이야, 그쵸? 뭐 A가 1보다 컸다면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될 거야, 이제. 그치? 잠깐. 네. 뭐 좌우 뭐 그건 뭐 그래프에 크게 영향 안 끼치는데. 그치? 점근선은 조금 주의 깊어야 된다, 그치? 됐어요? 자. 정의역은 여전히 실수 전체죠. 그죠? 근데 치역이 변해요. Y바 Y는 이제 Q보다 큰 실수. 그죠? 그리고 점근선도 Y는 Q로 바뀔 겁니다. 그죠? 요거 꼭 점근선 체크하는 거. 알겠죠? 두 번째. 대칭 이동은 첫 번째 X축 대칭하면 식은 어떻게 변하죠? 뭘 해야 되죠? Y의 마이너스. Y의 그치 마이너스 그치 두 번째 Y축 대칭하면 X의 그치 우씨 X의 마이너스 그죠? 원점 대칭하면 둘다 마이너스. XY 모두 마이너스 그치? 네 번째 Y는 X 대칭하면 그치? XY 자리 바꾸죠. 오케이. 그래서 이때는 Y 마이너스 붙이면 식 전체에 마이너스 붙이는 효과 그치? 얘는 X에 마이너스 붙이는 효과, 그치? 얘는, 이렇게, 그죠? Y는 X 대칭하면, X는 FY. 이렇게 됐죠? 될까요? 될까? 자, 얘를 뭐라 불렀죠? 역함수라 불렀죠? 그죠? 근데 봐봐, 예를 들어, FX가, 그러니까, Y는, A의 X승 그래프가 X랑 Y랑 자리 바꾸면 X는 A의 Y승이지. Y로 정리하기 위해서 양변에 밑이 A자리 로그를 씌울게. 그럼 얘가 Y지. 얘는 로그 A의 X지. 오케이? 뒤에 배우고 있지만 A의 X승과 로그 A의 X는 역함수 관계예요. 로그 함수와 지수 함수는 무슨 관계? 역함수 관계. 오케이? 될까요? 또 하나. 예를 보면, y는 a의 x승 그래프에다가 y축 대칭하면 y는 a의 마이너스 x승이지. 그럼 얘가 a분의 1의 x승이지. 얘랑 밑이 뭐면? 밑이 뭐면? 역수면. 그죠? y축 대칭 관계겠다, 그치? 지수 함수라면. 그죠? 될까요? 네. 요런 얘기들이요. 오케이. 자, 아까도 얘기, 자, 일단은, 첫 번째,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기본 함수가 무엇인지 확인을 좀할 거야. 그러려면 x의 계수는 1로 만들어 놔. 그리고 두 번째, 기본 함수를 변형한 순서를 꼭 체크해야 돼. 오케이? 자, 그 순서는 계속 얘기하지만 절대값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 대칭이동을 보셔야 돼요. 그 다음 평행이동을 보는 거. 절대값 있는지 확인하고 대칭이동 볼 거고요. 평행이동 볼 거예요. 오케이? 이 순서대로 판단하셔야 돼요. 될까? 네. 기본 함수가 무엇인지 체크하고, 그죠?
됐니? 그리고 그 결과로 반드시 뭐부터? 점근선 체크하시고. 그래프 그리세요. 잠깐. 요까지만 설명하고 이제 좀 문제 좀 봅시다. 세 번째는요. 지수함수의 성질이요. 오케이. 지수함수의 성질. 가볼게요. fx가 ax 승일 때. 이건 사실 지수의 성질을 지수함수에 그냥 갖다 붙인 거라고 생각해도 돼요. 첫 번째는 fx 더하기 y. 지수끼리의 덧셈이에요. 그치? x 플러스 y 승된 거니까. 그건 곱하는 거랑 똑같지 않냐는 거죠. 그치? 얘가 a의 x 플러스 y 승 맞잖아. a의 x 승 곱하기 a의 y 승 맞잖아. 그쵸? 될까요? 두 번째. 아,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번에 x 빼기 y는 나누는 거니까. 그죠? fy분의 fx 이렇게 써도 되겠다. 그치? 될까요? 두 번째. f-x는 역수가 되겠네요. 그죠? 마이너스는 역수. 그리고 뭐든지 항상 0 넣으면 1. a가 뭐든지. 그죠? 됐어요? 마지막 세 번째. fnx는 생각해봐. a의 nx승이야. 그럼 얘는 a의 x승의 n승이라 써도 돼요? 오케이. fx가 ax승인데 그거의 몇 승? n승. 그치. 이런 표현들을 묻는다는 거죠. 될까요? 여기까지 될까요? 자, 볼게요. 얘부터 볼게요. 교재에 있는 문제입니다. 169번에. 자, fx가 ax승인데 항상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 마이너스 지수함수인데 마이너스 x는 그치 역수 맞죠? nx는 n제곱 그치? 얘는 a의 xy승은 a의 x승 더하기 a의 y승이야라고 묻는데 맞아? 틀렸지. 그죠? 간단했네, 그지? 될까요? 위에 두 개는 아까 설명해줬던 거죠. 보세요. 자, 171번 볼게요. 함수 값을 묻는데, fx가 2분의 1의 x승이야. f-a는, 즉, 2분의 1의 마이너스 a승인데, 그게 p래, 그지? 그러면 fa는 2분의 1의 a승이잖아. 얘랑 얘랑 무슨 관계? 역수와 그러니까 얘는 피그네. 옳지. 맞죠? FB는 2분의 1의 B승인데 그게 Q였어. 그지? 맞아? 자, 근데 FA 더하기 B. 즉, 뭐? 2분의 1의 A 플러스 B승이잖아. 그건 2분의 1의 A승 곱하기 2분의 1의 B승 아니야? 얘랑 얘랑 곱하라는 거 아니야? P분의 Q겠네. 답이겠네. PQ로 나타내셔. 나타냈는데요, 그죠? 될까요? 자, 천천히 보면서 지수함수가 어떻게 문제가 나오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좀 봅시다. 자, 얘도 볼게요. FE가 9분의 1이래요. 오케이? 그럼 FE가 A의 제곱이잖아. 9분의 1이래. 그럼 A는 몇이야? A 제곱이 9분의 1이래요. A는. 3분의 1. 그치, 3분의 1. 네. 양수만 취급할 거니까, 그치. 네. 미치. 됐어요? 그럼 fx는? 3분의 1의 x승이네. 맞죠? 1이야, 그치? 맞죠? 자, 3분의 1의 얘는 3분의 1의 마이너스 4승은 3의 4승이잖아.
3의 4승은 몇이야? 81? 81인데 16이라 했으니까 틀렸네, 그죠? 맞죠? 자, 마이너스 1 넣어봐. 3분의 1의 마이너스 1승은? 3. 1, 마이콤마 3 지나네요, 그죠? 점근선 X축 맞나요? 네. 옳지. X값 증가하면 Y값도 증가하나요? 아니요. 그쵸, 감소죠. 그쵸. 그니까 니은 디귿합이겠다, 그치? 오케이? 네. 자, 174번 볼게요. 지수함수야, 그지? X값이 증가할 때 Y값은 감소한대. 그러면은 밑이 어때야 돼? 그치, 0과 1 사이여야 돼, 옳지. 그니까 밑이 지금 뭐야? A제곱 더하기 A 더하기 1이지. 그 0과 1 사이죠. 이런 문제 웬만하면 그래프로 가요. 이렇게 생겼죠. A가 몇일 때?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그지?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으면 몇이죠? 4분의 3? 그치, 4분의 3이야, 그치? 그럼 봐봐. 이게 0과 1 사이여야 된다며. 그죠? 그럼 여긴 볼 필요 없네요? 무조건 큰데? 그럼 요 점, 요 점, 요 사이면 되겠네? 자, 얘가 몇이 되는 거? 1 되는 거, 그치? A제곱 더하기 A가 0 되는 거, 그치? A 플러스 1. 그죠? 됐어요? 여기가 그럼 마일이고, 여기가 0이네요, 그죠? A 값의 범위는 마일과 0 사이다, 그죠? 됐죠? 얘도 볼게요. 이게 싫은 거야. 4의 2x승 싫어. y는 4의 2x승은 4의 제곱의 x승이야. 16의 x승. 이렇게 보는 거야. 오케이? 네. 자, 그럼 얘를 x축발로 n만큼, y축발로 n만큼 평이동하면. y는 16의 x-m승 더하기 n. 그죠? 그게 뭐랑 같대? 16 곱하기 16의 x승 더하기 16이죠. 맞아요? 됐어요? 그럼 얘가 16의 x 플러스 1승 더하기 16이잖아. m자리에 마이너스 1, 그치? 마이너스 m자리에 1이 있으니까, 그치? n은 16. 오케이. 끝났죠? 오케이? 얘도 볼게요. 178번. 얘는 좀 크게 볼게요. 왜냐면 그래프를 또 그리시거든. 천천히. 지금 여기 그래프 없어요. 아, 너한테 준게 없나 보네. 네. 너 왜, 근데 나한테는 있는데 왜 너한테는 없어? 이상하네. 자, 봐봐. y는 x를 나타내는 거래요. 그때 b의 a승 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여기 2분의 1을 집어넣었어요, 그죠? 2의 2분의 1승이죠. 그건 루트 2 아니야? 그럼 요게 루트 2야, 그치? 그럼 얘도 루트 2죠. 그럼 루트 2를 또 집어넣었어, 그치? 2의 루트 2승이지. 그럼 여기도 2의 루트 2승이지. 맞죠? 그럼 B는 2의 루트 2승이야. A는 루트 2야. 그럼 B에 2의 루트 2승에 A승, 루트 2승. 루트 2, 루트 2니까. 2의 제곱이죠. 답이죠. 오케이? 이게 한 거구나. 이거는 새로운 페이지로 갑시다. 3의 x승 그래프 위에 두 점. A, B. 3의 x승, 자, 그래프 그리셔야 됩니다. 지수함수 그래프. 풀 때. 꼭.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치? y는 3의 x승. 자, 난 모릅니다. 여기 뭐 A 대충 있다 놓을게요. 여기 B 대충 있다 놓을게요. 얘 기울기가 3이래. 그리고 얘가 2루트 5래, 그치? 그럼 기울기가 3이고, 2루트 5면,
이렇게 있을 때. 기울기가 3이니까 얘가 별이면 얘는 3별이지. 그럼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 별제곱 더하기 9별 제곱. 즉, 10별 제곱이 피타고라스. 그지? 20. 그치. 여기를 별 3별이라고 기울기 3이니까 이렇게 땅 잡아버리는 게 되게 중요한 거. 알겠지? 그러면 별 제곱은 몇이야? 2야, 그치? 맞죠? 오케이. 그리고 요때 x, 그러니까 별은 루트이네요. 그죠? 얘 루트이고, 그럼 0은 몇이야? 3루트이네. 자, x좌표를 a, x좌표를 뭐래? b래. 그럼 요때 y값은? 3의 a승이야, 그지? 아니, 3의 b승이야, 미안해. 여기 3의 a승이야, 그지? 어, 나한테 묻는 게. 3의 b승 빼기 3의 a승이야? 그게 요 길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몇이야? 3루트인 거죠. 그렇지 않을까? 돼요? 네. 자, 얘도 볼게요. 오른쪽 그린 거 맞지? 4x선 그래프 위에 저 p에 대해서 5p를 얘가 1대3 내분한다는 거. 이게 별이면 이게 3별이었단 얘기야, 그치? 그럼 이렇게 하면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도 그럼 1대4겠네? 1대4니까, 그지? 맞아요? 될까요? 그럼 여기가 A였으면 여기는 4A겠네? 그럼 4, 이걸 집어넣어볼게. 요 높이가 4의 4A승이야, 그치? 여기는. 2분의 1에 넣는 거죠. 2분의 1에 A승이야, 그치? 근데 이 길이의 몇 배래? 4배라면. 같아진다면. 맞지? 그럼 얘는 2의 제곱에 4A승. 즉, 2의 8A승이야, 그치? 얘는 2의 마이너스 A승 곱하기 2의 제곱이야, 그치? 2의 2 마이너스 A승이죠. 둘 같다면. 그죠? 그럼 8A는 2 마이너스 A. 9A는 2. A는 9분의 2 되죠. 돼요? P의 X좌표는 그럼 얘가 9분의 2면 4배야. 8. 그치? X좌표 9분의 8. 답이라는 거죠. 돼요? 요런 식으로 이제 문제 나오고. 일단 그래프 그릴 거. 그죠? 그리고 이제 기본 함수가 뭔지, 그래서 어떻게 변형했는지 찾을 거. 알겠죠? 오케이. 하나만 더 해줄게. 봐봐. 다시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네. 얘가 기본 함수는 뭔것 같아? x 앞에 1, 계속 1 맞잖아. 일단 이거야. 오케이? 근데 순서를 절대값 생겼죠? 절대값 먼저 봐. 2분의 1의 절대값 x. 자, 2분의 1의 x승은 이렇게 생겼어. 그지? 맞아요? 자, x의 절대값 붙으면 x의 절대값 붙으면 제발 똑같은 거구나. 이렇게. x의 절대값 붙으면 오른쪽 그리고 y축 겹치. 오케이? 그럼 오른쪽은 그립니다. 오른쪽은 그리고 그걸 y축 겹치라고. 그죠?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2분의 1의 절대값 x 마이너스, x자리 x-1, 그 x축 방향은 웬 만큼? 1만큼. 마이너스 5였다는 거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원래 y 플러스 5였을 테니까, 그치? 그럼 얘는 점근선이 y는 0이었다가 y는 마이너스 5로 내려오죠. 그럼 요게 0부터 1까지 한 칸이니까 이렇게 생겼고요. 그죠? 여기가 y는 마사겠네, 그지? 자, y는 k와 안 만나달래.
이러면 안 만나잖아. K가 마오보다 밑에 있으면, 그죠? 혹은 근데 점근선이니까 얘까지는 안 만나요. 아니면 이래도 안 만나죠. 마사는 딱한번 만나잖아. 마사보다 뭐 해야 돼? 커야 돼. 그죠? 그래. 안 만난 실수. 그래프 그리는 것도 요렇게. 오케이? 될까요? 요렇게 나옵니다. 알겠죠? 네.